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 2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회 출제되었던 문제는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순서만 조금 바뀌고 해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SQL 문법 있잖아요. 그 중에 create물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때그 기법들. 그거와 관련된 문법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create문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면 위에서부터 보면 뭐 Y 정보통신교육원은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인데 최근 이 회사에서는 학제의 다양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학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개발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 코스 테이블, 인스트럭트 테이블, 릴레이션 요것들을 만들 건데 요거에서 ID 속성은 기본 키고 기본 키, 그러면 프리마리 키. 그럼 프리마리 키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임 속성 값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다 제약 조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문제화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 그러니까, 외래 키를 이용해서 참조하는 경우,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키 값이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 값으로 연쇄적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연쇄적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인데 여기에 맞게 이제 크리에이트물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테이블을 선언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응?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드는 구문이죠. 그다음에 스튜던트 릴레이션에서 SSN 속성 값은 같은 행은 존재할 수가 없고 메이저 속성은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참조한다. 그러니까 메이저 속성의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참조하려고 그러면 메이저 속성이 외래키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스튜던트 그다음에 아이디 난널 그다음에 네임 난널, 아까 네임 속성은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난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구문이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SSN, 여기는 난널.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내용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표현이 됐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메이저, 그 다음에 유니큐 SSN. 유니큐 SSN, 요거는 SSN 그 속성 값은 여기 보면 같은 행이 있으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유니큐를 속성 그 항목을 유니크 옵션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프리마리 키 뭐? 그러니까 스탠드 테이블의 기본 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ID. 그러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ID죠, ID. 응? 그다음에 포린 키 메이저. 아까 여기 메이저 속성은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참조한다고 했으니까 포린 키, 외래 키를 메이저 키로 하겠다. 응? 그다음에 레퍼런스 디파트먼트 테이블 릴레이션을 참조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번 뭐예요? 2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2번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참조를 하려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려면 다른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로 쓰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의 내용을 알려면 그럼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 키가 뭔지를 알아야 여기 2번을 들어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미리 나오긴 했지만 그 아래를 보니까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의 네임 속성이 기본 키라고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참조를 할때 스튜던트 테이블에서는 메이저를 외래키로 지정을 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는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기본 키인 네임 속성이 참조가 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우리 외래키는 참조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문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참조하려면 디파트먼트의 네임 속성으로 참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이 기본키가 네임이기 때문에 2번에 네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on, delete, send, null, on, update 뭐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제약 조건에 뭐라고 있었죠? 부모 릴레이션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자식 릴레이션의 외래키 값이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 값으로 연쇄적으로 수정이, 그러니까 같이 수정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수정이 되게 하려면 외래키를 지정을 할때 옵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뭐 있었어요? 우리 보면 뭐 캐스케이드가 있고 셋널이 있고 그다음에 셋 디폴트가 있고 그다음에 노 액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여기 문제에서처럼 연쇄적으로 수정이 되게 할때 쓰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 응? 그리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널 값으로 변경이 되도록 널 값으로 무조건 널 값으로 되도록 하려면 셋 널. 그다음 무조건 기본 값으로 변경이 되게 하려면 셋 디폴트. 그다음에 아무런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노 액션 이렇게 줬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연쇄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3번에 들어갈 게 뭐예요? 이건 이제 외래키 지정을 할때 옵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스케이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하 문제들은 아까 우리 그 뭐예요? 그 금방 봤던 스튜던트 테이블을 참조하는 방법 형태로 여러분도 한번 쭉 보시고, 아, 제대로 되었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이 인스트럭트 테이블의 기본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 뭐 똑같이 앞에서 1번 아이디였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쇄적으로 같이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번은 여기 4번 볼까요? 4번은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접근 제어로 보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죠? 그죠?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걸 뭐라 그래요? 가상 테이블을 뷰라고 하죠. 뷰. 자,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그러면 아하, 뷰. 그러니까 원래 테이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보면 수많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또는 뭐 해가지고 개개인마다의 중요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에 필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감추고, 사람들이, 그냥 간단히 볼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만 모아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요. 응? 그래서 논리적 독립성도 제공하고 또 보안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뷰죠, 뷰. 그래서 4번에 들어갈 것은 뷰입니다, 뷰. 알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것은 데이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 자주 검색되는 속성, 기본키, 외래키, 뭐, 정렬의 순서로 사용되는 속성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보면, 검색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덱스죠, 인덱스. 여러분들도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자료 찾을 때 앞에서부터 1페이지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앞에 목차, 인덱스 있잖아요. 응? 그걸 보고 자료를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자료의 검색을 좀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인덱스란 말이에요, 인덱스. 그래서 지금 5번은 인덱스에 대한 설명과 인덱스를 정의하는 구문으로 해서 쭉 나온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2년 2회 문제는 크리에이트물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또는 뷰를 만들고 또는 인덱스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그런 어떤 문법들을 위주로 해서 예제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2년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